휴니드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6,689원 그리고 비중은 7%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휴니드 뭐 방산 관련주로도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있는데요. 매수가가 6,689원. 단가를 낮추셨거나 물타셨거나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거 매수가고 이 아래다 라인 하나 제가 더 잡아드릴게요.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 보시면 저항선 자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있고요. 여기 자리도 나름 만들어지죠. 그 맥스 최악인 경우 이 자리에 올 거예요. 이 자리 가격적으로는 뭐 5,700원, 800원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장드리는데요. 그 자리 깼다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깰 거고 깨더라도 매수 자리입니다.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슈를 받고 가는 건 좋지만 이게 매물벽 자체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매수가부터요. 매수가 근처 위부터 너무 많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살짝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고 혹시라도 한 5,700원짜리 내려오면은 이거는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단가 차원에서 낮추시고 올라왔을 때는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신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